자, 여기서 또 녹화를 해야겠다. 오케이. 나는 서울의 봄이 그저 그랬어. 약간 영화관 나오면서 이거 바이럴 당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한편으로는. 스포가 될 수가 없어. 이 영화에 대해 말하는 건 절대 스포가 될수 없어. 역사 교과서에서도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뭐 절대 뭐역뭐 스포가 될 수가 없어. 아예 애초에. 그 있었던 사실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물론 영화 내용에 대해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또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전혀 스포가 될수 있는 내용이 사실상 없다. 일단은 너무 길어. 쓸데없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 그리고 이제 좀 친절한 편이야. 친절한 편. 어릴 때뭐 제5공화국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뭐 빠르고 좀 빨라. 진행이 빠르고 빠리빠리 하고 당연하지. 영화니까 한 번에 다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내용은 뭐 드라마에서도 그러고 영화에서도 그러고 그 육군 본부에서 트롤링 하는 내용을 아주 잘, 세세하게, 빠르게 잘 전달했어. 빠르게 잘 전달했다. 졸진 않았어. 랄프랑 같이 봤지. 그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 육군 본부에서 트롤링한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은 친절한 편이나 좀 배우 연기가 비중이 좀 높아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 나는 이게. 특히 황정민 배우님, 변요한 목사 맞나? 요한인가? 전요한인가? 전요한이신, 예, 전요한. 전요한 목사 플러스 저 누구였지? 신생정청? 아니 신생정청 말고 그 시장으로 나온 거 아수라. 아수라에서 무슨 시장이었지? 아수라 시장역 이름 뭐였지 여러분들? 이름 뭐였지? 성남시장이요. 아니 역할 박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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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박성배. 안남시장이야. 안남시장. 나는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 요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5공화국 그 드라마 압축본 친절한 압축본을 본 듯한 느낌이었어. 거기다가 이제 리마스터라 그래야 되나? 리마스터 느낌? 왜 게임도 막 리마스터 하잖아. 그런 느낌이야, 사실. 나는. 막 영화관 나오면서 막 우와 우와 하는 느낌이 없어. 그런 느낌을 받아본 지 되게 오래됐어. 영화를 보면 감탄하고 여운 지린다 이런 느낌이 안 났어. 딱히. 아는 내용에 내노라는 연기 잘하는 배우들 다시 연기 잘하는 배우들로 재탄생 시킨 딱그 느낌? 딱그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0만 넘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러 갈때 나는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 현 개봉한 영화 중에 최고긴 하다고 그만큼 볼게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런 걸까 과연? 지금 영화가 뭐뭐 있지? 한국 영화? 아, 커피 마시니까 좀 괜찮네. 한국 영화. 아, 뭐야. 더 막을 수 있고요. 아, 그 영화 쳐야겠다. 현재 상영 영화나 심지어 조용하세요, 뒤에서. 마블스. 바비가 아직도 나오는구나. 아, 재개봉한 거구나. 아, 재개봉이 너무 많다. 샤인 이거 졸라 옛날 영화인데. 와씨. 근 3개월 내에 그렇게 재밌는 영화들이 없었지. 맞아. 이게 약간 4분기 정도로 나눠 본다면 그냥 우리가 모르고 스쳐 지나간 영화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지? 우리가 그냥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영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7월 달까지 가보자. 밀수. 그래도 난다 보고 왔네. 다 봤네. 그래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다 봤네, 거의. 올해 나왔던 한국 영화들. 올해 한국 영화 딱 그냥 이렇게 딱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올해 한국 영화. 베스트 3.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그리고 서울의 봄, 범죄도시, 범죄도시 3. 밀수 아니야? 밀수가 500만이고 콘크리트가 380만. 범죄도시 10만. 380만. 밀수 500만? 510만. 510만. 범죄도시가 1000만? 1000만. 서울의 봄 진행 중. 올해 딱 이렇게 한거 같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서울의 봄 범죄도시 팩트. 그러니까 내 기준 내 기준에는 이거 다 이거 전부 그냥 그랬어. 내 기준에 그냥 전부 그랬어. 볼게 없었어. 올해 영화 고트? 근데 이제 국내 영화 말고 국내 영화 제외하고 올해 고트 영화? 올해 봤던 거 뭐가 있을까?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도 있고, 엘리멘탈.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오갤. 너무 재밌었고. 스즈메의 문단속은 안 봤어.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애니는 안 봤음. 아바타는 작년에 봤기 때문에
만족, 대만족. 아, 맞다. 엘리멘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딱 이랬어, 나는. 엘리멘탈은 뭐 그냥 디즈니 플러스 구경하다가 디즈니 플러스 구경하다가 아는 애가 이거 보라는 거야. 이거 진짜 재밌다고. 자기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유치해. 아 뭐야, 캐릭터도 되게 별로 안 이쁘게 생겼네. 뭐야 저게.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렸어. 엘리멘탈은, 엘리멘탈은 잘 만들었어 진짜. 엘리멘탈 개꿀잼이야. 야, 근데 진짜 한국 영화는 올해 딱 이 정도였다라는 게, 특히 서울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좀 나쁘게 말하면 호들갑인데, 좋게 말하면 진짜 진짜 재밌다. 강추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재밌을 게 없나? 그렇게 재밌을 게 없나? 사실 내 입장은 그래. 아무리 곱씹어봐도 나는 서울의 봄이 그 정도인가? 나는 생각으로 계속 집 가는 엘베에서도 갸우뚱 갸우뚱 걸었어. 전개 빠르고 친절한 제5공화국이야. 아주 바이럴 당한 느낌이 아주 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큰 기대 안 하는 걸 추천함.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걸 전제하에. 남산의 부장 대 서울의 밤은 어땠나? 남산의 부장이 훨씬 재밌지.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밤. 가볍게
남산의 부장들 어 찌바름 남산의 부장들은 지금 봐도 재밌어. 명작이야. 어. 관객 수를 보고 냉정하게 평가하자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관객 수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틀렸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한 말로.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보게 된 거는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날 개봉 첫날에 막 다 재밌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 재밌나? 그래서 이제 영화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막 박평식 평론가도 7점을 주고 그래서 어? 이 정도라고? 어, 난 또 긴 영화 좋아하거든. 막 2시간 반, 2시간 뭐 50분 막 오펜하이머도 막 그랬잖아.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를 좋아해. 나는 오히려 영화관에 좀 오래 앉아 있는 걸 좋아해. 근데 뭐 솔직히 관객 수 많이 들은 걸로 재미로 치면 안 되지. 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만은 사실 이거는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잖아. 아. 그렇게 따지면 솔직한 말로 범죄도시 3 난자 개유치하고 최악이던데 진짜. 난 범죄도시 3가 그랬거든. 어. 진짜로. 아 근데 뭐 좀 재미없게 뽑혔다고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 그냥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재미없게 나왔다고 해서 막 한국 영화 망해라 하면서 비판하고 막 그럴 정서는 이제 옛날에 졸업을 했지. 어 막 재미없다고 막 쌍욕하고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는 태도인 것 같고. 어. 아, 범죄도시 3는 진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어, 그냥 코미디 영화 중에 럭키 가문의 영광? 나 솔직히 그 생각 나도 했었는데. 아. 모르겠다. 난 이번 진 난 정말 그 범죄도시 3는 정말 거부감이 너무 컸어. 어. 그래서 어 아무튼 뭐 서울의 봄은 뭐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 같이 또 볼 게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이 막 볼 게 없고 영화관 갈 일이 없고 그럴 때 또 오랜만에 영화관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큰 기대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나? 그건 너무 사람들이 좀 나한테 막 꼭 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꼭 보라고 꼭 봐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영화관 나들이 가는 김에 뭐 이렇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영화 같아요. 진짜. 예, 막 그렇게 나쁜 영화는 아니야, 솔직히. 어. 너무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 별점 5개로 치면은, 아, 그래도, 뭐, 4점 정도 줄 수 있는 영화야. 막, 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와 막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 아, 졸라 재밌는 거 아니야. 와, 뭘 졸라 재밌어. 재밌을 일이 그렇게 없어. 졸라 재밌는 건 아니야. 솔직한 말로. 아니, 사점은 줄수 있지. 막 후회할 정도는 아니야. 막 완전 속은 느낌 들었으면 솔직히 나도 좀더안 좋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 정도도 아닌데, 이제 아는 내용이고 뭔가 리마스터된 듯한 느낌? 우리가 왜 옛날에 재밌게 그 했던 게임들 리마스터 되잖아. 그런 느낌이야. 새로운 배우들로 리뉴얼은 아니고, 아무튼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다른 배우들로 해가지고 조금 그 아수라 감독님 그 사람의 또 입맛에 맞게 또 이렇게 그 만든 그런 영화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5공화국을 안본 사람들, 그리고 또뭐 이제 교과서 내용에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글로 배우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던 내용에 비하면, 그런 그렇게 보는 거에, 그렇게 알게 되는 거에 대해 보다는 영화로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더 뭔가 더 현실감 있고 그런 건 맞죠. 그러니까 육군본부가 트롤 짓 하고 막그 답답하게 하고, 그런 내용이야. 그거를 이제 더잘 살렸지. 근데 나는 이제 저런 그 현대사 맞나? 근현대사? 현대사를 주제로 다룬 게또 많이 있잖아. 뭐그 이한열 열사 그 머리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운동권 그 이야기들. 그거랑 뭐 저거 영화랑 드라마로 소재로 무지하게 나왔잖아. 근데 1987이 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저거 중에 1987이 고트야. 근현대사 다룬 그 영화들 중에서는 1987이 최고 전업인 것 같아 나는. 1987이 왜 노잼이야? 1987 진짜 재밌었는데. 그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나는 1987은 진짜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인, 택시 운전사, 1987, 서울의 봄, 화려한 휴가, 뭐그 정도 있지 않아? 그 정도 있는데 1987이 난 제일 재밌었어.
이병 아 뭐야 정우성 서울의 봄 보고 재조명 됐다고? 뭘 재조명 됐지? 어떻게? 어. 아니 나는 정우성 배우님은 예전부터 연기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 똥개 때부터 똥개를 본 사람들은 알걸? 정우성 연기 잘하는 배우임. 물론 그 목소리 톤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약간 좀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우성은 연기 잘하는 배우임. 그리고 짬이 있는데 그만큼 어 그만큼 짬이 있는데 뭐 강철비 때도 좋았고 저 아수라 때도 진짜 좋았지. 어 물론 아수라에서 약간 나는 좀 거슬렸던 건 이제 그런 건지 아수라에서 정우성의 연기 너무나도 좋았지만 특히 조시나 뱅뱅이다 요거는 좀 뭐 왜 잘 모르겠어. 그건 좀 뭔가 잘 쓰지도 않는 거고 좀 들을 때마다 계속 볼 때마다 뭐 약간 생각할 때마다 곱씹을 때마다 어 뭐지? 약간 그런 거 같아. 어 조시나 뱅뱅이다 뭐 이런 욕이 있거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영화 내에서 몇 번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어색했던 거 같아. 어 욕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 평소에 욕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랑 영화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어저께 휴방을 하게 된 것도 어제 늦잠을 자게 된 것도 영화 때문이 컸죠. 엊그저께 어 막 아니 좀 이상한 그 현상이었어. 서울의 봄이 목요일 날 개봉했거든. 그래서 목요일 날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서울의 봄 봤어? 서울의 봄 봤어? 막 다 봤어 봤어 이러면서 내가 그 얘기가 서울의 봄 이야기가 7번인가 나온 거야. 목요일 날 방송했을 때.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어 뭔가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었던 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 뭔가 근데 다 봤던 사람들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나한테. 어? 그 정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그거를 봤지. 근데 또 영화 상영 그 러닝타임 자체도 모르고 갔어. 그냥 재밌다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좀 충동적으로 같이 랄프랑 간 거야. 아, 아침에 10시 영화인가? 아, 10시 영화를 딱 보고 다 끝나고 우르 뭐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시 다 되더라고. 그래서 아씨 어 그러고 나서 바로 잠을 잤거든. 그래가지고 늦은 거야. 어제 늦잠을 잔 거야 랄프랑 나랑. 결론은 서울의 봄 때문에 내가 어제 휴방한 거야. 그 재밌게 본 사람들이 문제야. 돈 아깝다 정도는 아닌가요? 뭐 돈 아까운 영화가 없지. 어 솔직히 나는 돈 아깝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어. 어 뭘 봐도 돈 아깝다 뭐 그런 건 없었어. 왜냐면 영화 보는 돈이 그렇게 막 되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대신 이제 시간이 아까운 거지 나는. 어 시간이 아까운 건 있지만 돈 아까울 정도는 절대 아니야. 어.
시간이 아깝지. 노량은 소신발언하자면 나는 이순신 그 영화 그 3부작 다 그냥 그랬어요. 예, 제가 원래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그 알고 있던 내용의 그 영화를 그걸 이제 영화 시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내가. 명량. 이순신 3부작 있잖아. 명량, 한산, 노량. 약간 그거지. 야인시대 김두한이 원래 이제 배우가 안진모였나? 안재모. 안재모에서 이제 김영철로 바뀌는 순간부터 약간 뿌엥 하면서 안 보게 되는. 내 야인 시대 돌려내. 뿌엥 하고 안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 예. 그럼 올해 나온 영화 중에 고트는 뭐냐? 역시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인 것 같아. 마블 영화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으나. 가오갤 3였어, 나. 개인적으로. 제임스 건이 미친 것 같아. 제임스 건이 진짜 미쳤어. 이 감독이 진짜 잘 만들어. 제임스 건. 지금 뭐 가디언즈 갤럭시 3 얘기하니까 아이씨 마블충 막 이러잖아. 근데 제임스 건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 제임스 건이 그 감독 연출한 게 커서 더 의미가 있어. 왜냐면은 뭐 가디언즈 갤럭시 3? 뭐야? 이러지만 새벽의 저주 각본 쓴 사람이야. 제임스 건이 새벽의 저주 그 좀비 영화에 이제 그 고트 있어. 새벽의 저주라고. 본 사람들이 많겠지. 좀 달라 보이지? 감독 각본 한 작품들. 제임스 건이 또 그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진짜 재밌었지. 그 나는 이제 기대되는 게 그 플라워 킬링 문 이거 언제 나오냐? 플라워 킬링 더 문 요거 애플 TV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기다리면 나오겠지? 왜냐면 이제 아이리시맨을 너무 재밌게 봐갖고
요거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야. 약간 요런 영화 같아, 내가 봤을 때. 플라워 킬링덤은 더 마블스는 진짜 거부감이 좀 크지. 더 마블스가 캡틴 마블 자체가 약간 좀 근본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뭐 토르랑 헐크랑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이랑 닥터 스트레인지랑 또 뭔가 그들의 어떤 그게 딱 있는데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갖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엔드게임에서 좀 정리하잖아, 캡틴 마블이. 근데 좀쟨 뭐야?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아 뭐야? 이제 근데 뭔가 히어로 영화는 좀 저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 그지? 뭐 새로운 뭐 히어로가 나온다고 한들 별로 이제 그냥 크게 기대 안 되는 것 같아. 히어로 영화들 진짜 많이 나왔는데 한 30편 정도 되지 않을까? DC 것까지 해가지고 합치면은 진짜 30, 40개 될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나는 최고를 꼽는다면, 로건. 로건 같아, 로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여운이 좀 있지. 진짜 와. 나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로건. 아무튼 이제 영화 얘기는 딱요 정도 합시다. 예, 이제 뭐 다음에 영화관에 언제 또 갈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보면 뭐 그냥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까지 막큰 기대를 안고 가면은 좀 실망할 확률이 좀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좀 지금 이제 그 강퇴 당하시는 분 혹은 블랙 당하시는 분들 사유는 집중력이 떨어져서예요, 님들이. 알겠죠? 예. 몇명 보낼게요. 아, 초반에 좀 저런 사람들 좀 보내놔야 나도 오늘 방송을 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까 낮방에서 그저 갑자기 충동적으로 회를 시켜갖고 아까 회 먹고 그러고 이제 잤죠. 이따가 배고플라면은 한 3시? 새벽 3시? 그쯤? 아까 뭐 광어랑 저 뭐냐 우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서 먹었어요. 라이프랑 둘이서 같이 이렇게 밥 데펴가지고 딱 내가 말한 그거 깻잎에다가 회랑 쌈장이랑 마늘고추 넣고 쌈 싸먹는 거 그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굴은 다음에 그냥 새하랑 랄프랑 해가지고 차 타고 뭐 천북 굴단지 한번 데려가려고요. 거기 데려가면 진짜 애들 엄청 맛있게 먹을 텐데. 굴을 못 먹는 사람 없어요. 저희는 다 굴을 먹기 때문에. 아, 좀 다르더라고. 좀 유명한 곳은 내가 아는 맛이고 해도 진짜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싱싱한 것과 그냥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딱 그냥 평균치의 그것과 너무 넘사로 맛이 달라. 그래서 막 시간 들여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가가지고 또 가서 먹고 오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제철 때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그런 곳 같아. 천북 굴단지는. 작년에 처음 가봤지만 그때 정말 예, 굴을 너무 그 말도 안 되게 먹었죠. 다참 좋은 거야. 우리나라 살면서 그 대한민국 살면서 진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혜택이랄 게뭐 크게 나는 뭐 근데 내가 평소에 누리고 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작년에 너무 좋았어. 그 천북 굴단지 가가지고 예 먹었던 거. 아, 취미는 팬가입이 고맙습니다. 콘트 형님 생방은 잘못 봤지만 유튜브로 영상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넘어오셨군요. 예, 생방송까지 넘어오셨으면 유튜브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방송할 때더 이렇게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게 또 방송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천북이 어디냐면 저기에요. 그 충남 보령시에 있는 천북 굴단지라는 곳인데 굴이 제철일 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거의 군부의 원조 아니죠, 거기가.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작년에 내가 딱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바이크 한참 탈 때인데, 바이크 타고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만 거기 가고 굴은 그때만 먹겠다. 딱 진짜 그 시기가 딱온 거야, 지금. 1년이 지났어, 이제. 질리도록 먹었지. 1년 동안 굴안 먹는다 했는데 진짜 안 먹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가 천북 굴단지예요. 그 얘기했던 지가 벌써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맛있었다고 얘기했을 때가 벌써 1년이 지났네. 갈때 이제 차 타고 가야죠. 엄청 멀어요. 네. 충남 보령이면 엄청 멀지. 네. 대한민국에서 딱 9시 방향 끝자락. 예,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인천이니까 11시 방향이죠? 예,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
지금 저 화상 때문에 그래. 화상 자국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해놨어요. 나도 하기 싫어 토시. 근데 이거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또 저기 할까봐. 근데 이게 토시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약간 그 가오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문신을 했다고 치면 그 문신을 어쨌건 남들 보여주기 위해 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쨌건 내가 만든 결과물이니까 그거를 굳이 가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걸 가리려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 문신을 했던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성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 나는 문신을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문신을 했어. 그건 남들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어쨌건. 내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토시를 했다 이거는 뭔가 뭐 가리고 싶은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문신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난 사실 화상 때문에, 화상 자국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그래서 한번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토시를 한 이유에 대해서. 근데 좀 너무 쓸데없는 TMI 같아갖고 내가 안 하는데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토시한 거에 대해서. 어. 그런 옷을 좀 사면 좋을 것 같아. 아예 이렇게 한 벌로 나오는 거 있잖아. 뭐라 그러지? 이 반팔 안에 긴팔 입는 거. 어. 그 뭐라 그러냐 그거. 어, 찐따 옷? 찐따 옷인가? 어, 레이어드? 어, 레이어드. 아, 좀 커피 좀 마시면서 얘기를 좀 계속 하니까 약간 뇌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긴 하네. 예. 장기적으로 제가 11시에 방송을 키는데 이게 사실 좋지 않은 거는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사람이 이렇게 그, 저, 성장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미 다 컸는데 성장판도 다 다치고 뭐 키가 클 것도 아니고 성장 호르몬이 왜 필요하냐. 근데 하루를 살아갈 때 몸에서 이제 그 필요한 분비되는 그 성장 호르몬이 좀 하루를 보낼 때 쓰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잠을 자는 게 좋대. 어. 맞아. 행복 호르몬이 그때 나온다고. 블랙 좀 할게요. 잠깐만요. 다행이지 저는 이제 좀 중학교 때부터 키가 확 컸으니까. 아, 제가 좀 기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인생 권태기 잘 헤쳐나가고 싶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인생 권태기가 아닌데, 권태기는 이제 막 지겹고 뭐 좀 무기력하고 무력감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방송만 그런 거지 삶은 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 좋은 언행은 아니지만, 예, 그쵸. 방송 안 할 땐 너무 즐겁게 또 잘 지내죠. 예. 방송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보기에 그렇다는 거는 내가 그런 거니까.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에드볼룬 227개 고맙습니다. 예. 외로우면 방송을 더 많이 켜죠. 외로우면은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계속 방송을 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죠. 예. 어디서 외로움을 느꼈냐? 뭐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조금 오랫동안 연애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계속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든 거야. 사랑하는 거랑 뭐 정이 든 거랑은 조금 나한테는 다르게 다가와. 그게 의미가. 사랑도 하는데 사실 사랑보다는 이제 좀 정이도 많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마다 항상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뭐 좀 그쪽에서 이제 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계속 붙잡고 그래서 그런 연애를 좀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엄청 오래 했었어. 방송에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고, 뭐 어떤 단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근데 진짜 말은 안 하고 방송에서 한 한 2, 3년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원래 같으면은 자주 원래 헤어짐을 겪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연락 오겠지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오고, 그게 일주일 되고 2주일 되고 한 달 되고 이제 좀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뭐 나중에 연락이 오긴 왔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좀 그때 좀 뭔가 외로움이 생기더라고. 항상 그 나의 외로움을 이렇게 좀 달래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뭔가 좀 체감이 될 정도로 헤어진 그 마음이 드니까 그때는 좀 많이 외롭더라고. 그래서 그때 방송을 엄청 많이 했어. 쓸데없이 계속 켜놨던 것 같아. 뭐라고 했는데 강태나 했냐? 먹방 메뉴를 물어보시기. 아, 먹방 메뉴를 물어봐 갖고. 아, 아까 내가 좀 그 강퇴했는데 그 사람 오기 생겼나 보다. 난 이렇게 자꾸 적을 만드나 봐. 친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데 모두에게 친절하면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내가 진짜 모두에게 친절하면은 좀 피곤할 것 같아. 예. 내가 아까 강퇴했거든요. 내 말 집중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섞이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갖고 자꾸 딴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초반에 내가 좀 블랙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그 중에서 한 10명 되면은 그 중에 한 두어 명 정도는 진짜 좀 약간 악질인 거지. 그래서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인지가 힘든 거야. 근데 나도 사실 블랙하면서 네가 좀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나도 사실 좀 치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